자, 지금 1회 영상 짜리고 3차 방정식 OX 3승에 마이너스 KX 제곱 더하기 25가 1보다 큰 정수분하고 베타감마 갖는 데 지칠 것. 네. 그럼 정수분 하면 정수를 갖다 갖다 집어넣어. 원래 안 집어넣고 그냥 X 정수야라고 인식해서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네. 알겠죠? 그러면 K는 자, 5알파 인정. 맞아? 네. 그 다음에 알파 제곱분의 25라 정리할 수 있었어. 정리할 수 있죠? 네. 그죠? 근데 이 K도 아. 문제에서 정수래지? 네. 얘도 정수잖아. 네.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정수. 그럼 알파 제곱은 1 아니면 25죠. 정수 제곱이니까. 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알파 5 나와 안 나와? 나와. 네. 알파 5 나오죠? 네. 그죠? 네. 그럼 알파 5 나오면 25에다가 맞아? 네. 1이니까 K는 26 나와 안 나와? 네. 나오죠? 그러면 OX 3승 마이너스 26X 제곱에 더하기 25는 0에서 이렇게 풀면 되겠지 다시? 네. 저 조립주법 할 때 뭐 들어가면 해 나와요? 5? 네. 그래야 되는데 5로 네. 조립주법 하면 되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6번 네. 몇 번? 6번. 자, bx 제곱에 2x 더하기 a가 음수에 저 새끼 해가 알파 베타 인정. 네. 4a에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b가 음수래. 네. 저 새끼 해를 구하래. b 양수야 음수야? 0보다 작은데 b 양수죠. 네.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지? 네. 그래 놓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인정하죠? 네. 근데 문제에서 알파 베타 음수래지? 네. 알파 베타 음수면 얘가 음수고 너가 양수야. 인정해야 돼. 네. 인정하죠? 자, 한번 보세요. 요 식에서 제곱 어답하는 거거든요. 자, 요 식에서 요 식으로 갈 때 계수 바꿨고 네. 계수 앞뒤 바꿨지? 네. 계수 앞뒤 바꿨어. 그럼 해는 일단 역수되는 거 맞지 안 맞아요? 네. 여전히 마이너스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죠. 네. 이해돼? 예. 네. 그리고 중간에 9호 바뀌었지? 네. 이해돼 안 돼? 네. 그러면 둘이 9호가 바뀌어야지 이제. 네. 9호가 바뀌어야죠. 그러니 베타 분의 1이고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x 자리에 몇 x 들어갔어? 2x. 그러면 2x가 알파 분의 1, 2x가 베타 분의 1이죠. 네. 그럼 2알파, 2베타 인정해 안 해? 안 해요. 여기 플러스 외가 마이너스지? 네. 이해돼요? 네. A의 부분만 찾아주면 되겠네? 네. 자, 두근의 곱이죠? 네. 두근의 곱이 B분의 A지? 네. 근데 B는 양수. 근데 여기 그리고 음수라며. 도로 A는 음수. 맞아? 네. 이렇게 되겠네? 돼야 안 돼? 네. 알겠어? 네. 그래서 얘보다 작다,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네. 기억나? 네. 앞뒤가 바뀌면 해가 역수가 되고 중간 9호가 바뀌면 해가 9호가 바뀌고 x 자리에 2x가 들어간 거지? 네. 그래야 4x 제곱 여기 2x의 전체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배의 2x 되잖아. 네. 그러니까 x 자리에 2x 들어간 거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2x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이렇게 된 거야. 네. 해로 보고 그 다음에 7번 그 중간부 바뀌는 게 마이너스 2x는 그렇게 생각해주세요. 바로 마이너스 2x 넣었다고 생각해도 돼. 바로 근데 그냥 보 바꾸고 나중에 2x 넣었다 생각해도 되고. 알겠지? 네. 자, 7번 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대. 네.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4kx에 마이너스 5k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그게 해가 존재하래지? 네. 뭐가 존재하라고? 해요. 네. 해가 존재하래. 그럼 첫 번째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지? 네. 이해되는데? 네. 왜요? 이해돼? 네. 이거 그냥 가장 베스트로 풀자. 네. 알겠죠? 이 새끼가 x는 뭐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k 맞아? 네. 네. x 5k. 네. 네. 근데 이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 네. 오케이. 또는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K. 맞죠? 네. 이거는 K가 뭐일 때? 양수. 이거는 K가 음수, K가 0일 때 실수 전체. 이렇게 나눴지? 네. 알겠어? 네. 이해되지? 근데 해가 존재하래지? 네. 해가 존재하래.
자, 보세요. 마이너스 1부터 4 이렇게 들어가지? 네. 이게 제일 간단하더라고. 이게 마이너스 K가 여기 또는 OK가 어떤 경우든 간에 저 안에 있으면 해가 있죠. 네. 어떤 경우든. 네. 맞아, 안 맞아? 네. 둘 다 바깥에 있으면 해가 없는 거 아니야?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이해되지? 그러니 얘가 안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4인데 가면서 등을 다시 보자. 여기 등을 있지? 네. 같아도 되지? 네네네. 네,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네? 네. 오케이도 마찬가지 아니야? 네. 마이너스 1부터 4. 이거죠? 네. 그럼 여기서 K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4. 둘은 무슨 집합? 합집합이죠. 네. 이 경우 또는 이 경우죠. 네. 둘 중에 하나만 저 안에 있으면 되죠. 네. 둘 중에 하나만 저 안에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오어지. 네. 얘가 이 안에 들어와 있거나 얘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지. 네. 아, 동시에 들어와 있을 필요는 없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되니까 오어지. 네. 그러니까 합집합하면 여기 접하지. 네. 이해되는데? 네. 이해되죠? 이게 더 편하죠? 네. 오케이, 끄세요.